여기는 사계절 꽃피는 섬 창원 특례시 도섬입니다. 과연 도섬 가는 길은 마산 연안 여객선 터미널 도섬 유람선 터미널에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자, 출발하기 전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궁금합니다. 어제까지는 비가 와서 좀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었지만 오늘은 비가 그치고 본격적으로 여행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해문은 좀 끼어있지만 비교적 선선한 날씨 도섬 선착장에 지금 저는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이야, 여기는 크루즈 300명 타는 배도 있고요. 유람선도 있고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안전 친절 매출이 최고다. 아, 바로 안전 친절 매출이 최고다. 첫 번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이왕 가는 거 매출이 최고다는 그런 뜻이죠. 네, 도섬 가는 길은 항상 행복한 마음을 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바다는 잔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인데요. 와, 오늘 어제하고 다르게 구름도 끼어있고 정말 아름다운 마산 앞바다. 비가 왔을 때는 하춘아 씨가 있죠. 하춘아 씨하고 저하고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는 촬영했는데요. 오늘은 그 바다를 직접 배를 타고 갑니다. 저기가 도섬인데요. 와, 오늘은 일요일에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을, 멋진 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온 뒤라서 물이 그래도 깨끗한데 이 정도면 깨끗하죠. 비온 뒤라서 덜 깨끗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아주 이급수 깨끗한 바다예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쪽에는 뭉게구름 되어 있고요. 저 뒤에 무악산에 안개가 꽉 차 있어요. 도섬 유람선 선착장에서 도섬 선착장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정원 94명 여객선이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20에서 30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배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곳 도섬 유람선 터미널에 오면 언제든지 배를 타고 도섬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는 것은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많이 웃으시고 화이팅 하세요. 이곳이 하춘아 씨가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촬영했던 장소예요. 아, 정말 드론을 찍은 것처럼 아름다운 곳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항상 웃으시고 행복하세요.